사실 저희들은 그런데 안 가요. 아버지나 가시면 모를까. 저희들이 미쳤다고 그런 놓친 애들 가는 곳에. 그럼 엄마, 혹시 아버지가? 진정하시고요. 아버지가 디즈니랜드 가셨다는 증거는 없잖아요. 예, 엄마. 나, 내 이 인간을 그냥 오늘 죽었어. 오빠. 이거나! 오빠. 이거나, 이거나. 늦게 끝났어요. 어땠어? 뭐가요? 촬영이 어땠냐고. 그저 그랬어요. 왜 그저 그래? 이 생을 올해로 8년째예요. 못 뾰족한 수 있어요. 맨날 촬영하면 그날이 그날이죠. 너 화났니? 아니요. 제가 왜 화가 나요? 아니 난 그냥 네가 좀 화나 보여서. 그런 적 없어요. 나가주세요. 저 바로 잘 거예요. 그래라, 그럼. 아, 참. 그 남자한테 연락은 왔었니? 아니요. 제가 먼저 전화했어요. 그랬어? 그래서 충고하신 대로 헤어지자고 했어요. 뭐, 사실 먼저 제가 좋아한 거니까 헤어지고 말고 할 것까진 없지만요. 그래도 그런 일까지 있었는데. 사람이 들고 나는 건 분명히 알 것 같아서요. 그래서 남자 뭐래? 아무 말 안 하던데요. 뭐 아무 말을 안 해? 아니 어떻게 그 여기까지요. 이제 여기까지만 하세요. 저 내일 또 촬영 있어요. 빨리 잘 새벽에 나가요. 그래, 알았다. 잘 자라러. 나한테 바람 맞기는 태어나서 처음이에요. 저기 저번 그때는 정말 죄송했습니다. 저는 누가 바람 맞다 그래. 늘 매번 번번이 다시는 안 마주치길 바래요. 따뜻한 것들은 무조건 사랑받고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뜻이에요. 왜? 살아있으니까.
성 기자님한테는 왼수고이겠다. 얘 때문에 나 만나서 힘들었잖아요. 저번에 은혜가 푼 건 어쩌고 했잖아요. 그때 은지 씨가 너무 우울해하는 것 같아서. 아, 이제 그런 건 버리고 새 곰 가지고 새 마음 새 뜻으로 살라고. 이렇게 말을 하래요. 안녕 내 사랑. 사랑은 슬픈 눈물인가요? 그리워 우는 건가요? 너무 아프잖아요. 사랑은 그댈 데려가면서 이렇게 이 인간을 가만 놔두나 봐라. 미용실? 미용실? 이것도 미용실? 아니 근데 이 인간이 무슨 미용실에 이렇게 전화를 많이 한 거야? 가만 있어봐. 뭐 하세요, 언니? 뭐 하세요? 아니 그럼 넌 어딜 싸돌아다니다 온 거야? 내일 출근 안 해? 잠깐 바람 좀 쐈어요. 너 정말 오은재인가 뭔가 아가씨랑 헤어진 거 맞아? 왜 놈아? 아니요. 주무세요. 이불 잘 덮고 자. 괜히 덥다고 차고 자면은 새벽에 감기 걸려. 엄마 말 듣니? 아이고, 아이고. 자식이나 남편이나 어떻게 그렇게 안... 가만 있어봐.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이게 더 급해. 이걸 보고 저보고 뭘 어쩌라고요? 그러니까 이 여자가 사는 데가 어디냐고.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은지 아빠 여자 있어. 맞지? 그 여자 동서도 알고 있고. 형님. 은정이가 누구야? 동서하고 거기가 맨날 쓰고 내던 은정이가 누구냐고. 이 여자 맞지? 아, 이걸 어떻게. 어제 내가 한숨도 못 자고 그의 서재 다 뒤져서 찾아냈어. 내 처음부터 이상타 이상타 했어. 동서 우리 집에 오고부터 그하고 툭하면은 맨날 숨어서 이야기하고 그때부터 은정이 은정이 하더니 그 여자가 이 여자 아니야? 어제 그게 어디 갔다 왔는지 양복이 다 물에 젖어서 나 몰래 세탁소에 맡기려고 숨겨놓았다가 나한테 들켰어. 내가 양복 주머니 뒤져보니까 이 배표가 있던데. 이거 그 여자랑 어디 유원지 가서 배 타고 놀다 온 거 아니야? 형님 진짜 대단하시네요.